사랑인 거지 우리. 아, 베이비 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.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아빠에게 참고 또 참고 힘들게 아빠 자극 테스트를 통과하고 태가빠와의 운명 같은 만남은 시작됐죠. 하지만 순간에 실수가 불러온 대참사. 아빠 난 오리가 싫어요. 슈 누나. 실수 투성이 특가빠를 돕기 위해 달려온 육아의 달인 슈 누나. 슈 누나의 강력 추천 덕분에 시스템사들도 만났어요. 엄마를 좀 구해. 엄마 없어요? 애기 엄마를 탔나봐요. 그리고 시스타 누나들의 개인기, 엄마 승낙과 동시에 펼쳐진 시스타 엄마들의 개인기 퍼레이드. 반응이 없다. 일대 엄마를 뽑으라는 거죠. 아, 고민되다. 엄마들 제 선택은요? 어디로 가고 싶어? 자, 앞으로 엄마 한 번 가봐. 아빠, 니 어려운 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? 그때 안 가니까 한 손을 내릴까? 한 손 그래.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하니까. 아, 우리가 지금 좁잖아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아,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. 아빠, 일대 엄마 뽑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놀아요. 자, 가볼까? 유민아, 안 되겠다. 저쪽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폴라로이드 사진 이렇게 쫙 걸어놨는데. 네네네. 사진 자주 찍어? 네, 저 사진 찍는 거 좋아. 지금 있어, 그러면은? 어? 첫 만남 좀 기념도 좀 해볼 겸. 어? 사진을 좀 찍자, 우리 규미랑 같이. 한 명씩 안고 찍어서 표정이 제일 예쁘고 제일 편안하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오늘 엄마로 하는 걸로 하자. 어, 그럴까요? 엄마가 나랑 찍자. 자, 하나, 둘, 셋. 와. 불고 찍으면 안 돼? 응. 그래, 그래. 이걸 가르쳐, 이걸로. 경연아! 경연아! 신기해. 신기해. 불어봐, 불어봐. 아니. 어, 고장!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고개 돌려서 느낌 막 진짜 웃었는데. 오, 자. 눈이 뭐가 났어, 지금. 오이,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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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. 오빠, 쪼, 쪼.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 할까? 사진 나와야 되니까. 어, 여기 봐. 하나, 둘, 셋. 아, 김나! 하나, 김나! 아빠, 사진 찍을 때 조는 거 아니야? 와. 아, 나 무서워. 자, 김민아,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다르네? 응. 일단 어, 너무 뾰루퉁해. 이게 응? 이러셔도 어. 이게 좀 약간 규민아, 사진 볼까, 우리? 어? 다들 잘 나왔는데? 혼자, 혼자 너무 웃었어. 혼자 너무 웃었어, 지금. 어, 이게 잘 나왔다. 이게 잘 나왔다. 어. 어. 야, 그럼 규민이한테 고를까? 그래. 규민아, 규민아. 자, 앉혀봐. 어쩌, 어쩌. 어쩌. 어, 내가 어. 말이 짜오라. 이게 뭐야?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보다 더 힘든데? 어? 어? 이게 나은가? 어? 아, 모르겠다. 그냥 눈 감고 어? 발 닿는 대로 뽑아봐. 발로 가지마! 발로 가지마! 발로 가지마! 이게 제일 좋아요? 그러면은 혜린이가 엄마면 저희는 이모? 뭐 이모, 이모, 이모뻘 누나들, 그치? 누나들로 하고 아, 이게 좋아서 뽑은 게 아니구나. 이게 아니 근데 너 웃긴 거 자꾸 보고 한번 꾸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다가 또 꾸기고 발로 가지마! 이게 제일 좋아? 그럼 오늘 이렇게 하자. 일단은 효린이가 첫 번째 엄마로 하는 걸로 하자. 당첨! 어, 저희 네 명이 다 같이 똑같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1대 엄마라는 존칭이 붙는 순간부터 책임감이 더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규민이를 더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
근데 제가 도대체 이 일대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. 제 일대 우리 엄마로 효린이가 잘생겼어. 일대 효린 엄마가 우리 규민이 한번 기적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. 아, 기적이 가자. 아 그건 안 해도 돼요. 이거 안 해도 돼? 기적이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안 해봤지. 쉬운 일이 아니라서. 아, 안 해봤고 엄청 많이 해봤는데. 뭐라고? 이 숙녀들 앞에서 기저귀를 벗으라고? 치 까먹까먹. 아씨 열심히 한다. 언제가 웃겠지? 어디 희한한 건다 지금. 오늘 무서웠어. 무서웠다. 오짜. 누가? 오짜. 잘한다 잘한다 그래. 이게 안 걸 거야? 근데 이건 나. 빵. 안 돼. 울어도 기절 갈아야 할 거야. 오늘 미션이야 오늘 미션. 규민이. 규민아. 감성력이라서. 눕자 규민아. Hello, Mr. 규민. 규민아 레드 싹 뭐 치워주자. 뒤로 눕자. 뒤로 눕자. 규민아 우리 치워주고. 엄마들 나도 감추고 싶은 게 있는 남자예요. 맞다. 졸려요. 기저귀 가는 걸 왜 싫어하지? 시원한데? 그러니까. 젖은 거, 아까 싼 거 맞아? 진짜 시야에. 아, 규민아. 다리를 이렇게. 다리 굴려야 되고요. 시야에 시야. 아이고, 시원하다. 야, 효린이 잘한다, 효린이 잘한다. 그쵸? 어디가 아픈 줄 알아? 잠깐만, 여기야. 엉덩이 잡고. 손에 멋지네요. 잘했다. 이리로 갈까? 오, 언니 듣기 언니 듣기 언니 듣기 언니 그거 한 번 더 해줘. 그거. 저희 다리 얇을 것 같은데? 다리 얇을 것 같아. 이것만 봐. 민아, 나 또 이제 신발이니까 바지 입을까? 몰라. 규민아, 우리 맘마 먹자. 붙일 데가 없어서 벽에 붙이면 좀 그렇잖아, 그렇지? 거기다 붙여요. 아니야 여기 괜찮아. 어떻게 내가 온 거 안 됐어, 너무 참. 얼마나 예뻐. 엄마 잘 보며 위로하세요. 어 좋다. 얼마나 잘 나왔어. 오빠 같은데요? 아니야. 얼마나 좋아. 아이고 맛있. 가족적이고. 아름답다 진짜. 맛있어. 아이고 잘 먹네요. 휴린이 한번 제가 규민이를 위해 잠시 포기하겠습니다. 오빠 얼마나 좋아. 아이고 잘 먹는다. 일단 먹여 계속. 아 이게 뭐지? 근데 여기다 맞춰? 맛있다. 아 잘 먹는다. 보람있네. 알아? 오빠 뒤에서 지금 혼자 계속 뭘 하고 계시지? 아 다 했다. 지우지 마. 나중에 황금 거기 네. 와서. 알겠어요. 이게 언니는 어디서 키워요? 여기서 키워요. 여기는 여기 좀 어려우니까 힘들죠. 좁은 데다가
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우리가 집으로 얻으러 가자. 진짜요? 어. 단독주택에다가 단독주택. 네. 어. 좀 강아지도 키울 수 있는 막 마당도 있고요. 여기 너무 답답해요. 환기도 안 되고. 환기도 안 되고. 규민이가 여기서 자란다면 피부병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앞마당이 있고 근데 너 어. 그런 데서 네. 집평수는 170평. 아이고야. 70평 너무 크고요. 어. 한 65평? 엄마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요. 아, 그래. 더 세. 요 정도? 마음에 들어요? 아빠 엄마들 때문에 많이 힘들겠어요. 오빠 슈퍼주니어잖아요. 아 그래서 슈퍼주니어. 오빠 오빠만 있다면 그래. 어 차는 차는 오빠 한 오빠 차 한 대만 있어요. 내 차 한 대만 있는데 오빠 차 있으세요? 어 차 있어. 저 차 티코가 좋아요. 티코가 좋아.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집 구해야 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, 그렇지? 저희는 근데 솔직히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는.